지난 시간에는 치매 치료제 루이바디 치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인지 기능을 지켜내는 뇌 맷집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맷집이요? 네. 뇌가 권투를 하나요? 아, 그렇죠. 이 뇌는 근육은 없지만 이 뇌도 나름 내공이 있습니다. 근자 들어서 코로나가 상당히 막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서 막 증상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위독해지거나 사망하시는 지경까지 이르신 분들도 계신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아는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평상시에 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실상 같은 균이 들어오더라도 면역력이 아주 강하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 면역력으로 잘 증상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반면에 면역 기능이 충분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노출됐을 때 그렇게 이제 심각한 이제 지경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뇌라고 하는 것도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학습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알기로는 뇌세포 한번 뭐 죽으면은 재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죽은 게 재생이 되진 않지만 뇌도 평생에 거쳐서 꾸준히 필요한 세포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뇌 인지 예비 용량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왜 뭐 흔한 말로 사실 우리는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뇌 극히 일부의 기능만을 쓰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뇌세포는 쓰면을 쓸수록 뇌세포 기능들이 뇌회로들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언뜻던 걸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기능이 습득됐다 할지라도 그거를 계속 안 쓰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뇌회로들은 사실상 약해지거나 소실이 됩니다. 이제 알짜이머라는 분이 치매 환자를 부검을 해서 어떤 독성 물질이 쌓인 거를 보고서 자기 이름을 따고 알짜이머 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물질이 쌓이면 다 치매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수도 생활하셨던 노수녀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분들의 사후 부검으로 뇌검사를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주 나이가 드실 때까지 순결한 그런 아기 같은 그런 순수한 영혼으로 사시다가 가셨어요. 치매 증상 물론 없었죠.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장수하시고 온화하고 정말 맑은 영혼으로 살다 가신 분들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부검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알짜이머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알짜이머 이꼬르 치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독성 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 인지 기능이 파손되고 치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병들이 진행이 될 때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면은 이것을 보상하는 회로가 재구성이 되기 어렵겠지만 이게 천천히 진행이 되었을 때 그렇게 계속해서 인지적인 활동을 하고 평소 때부터 인지 예비 용량 소위 말해서 뇌 맷집을 잘 키워놓으면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 뇌가 그것을 적응을 하고 다시 보상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예비 용량을 갖춰서 보상하게 되면은 인지 기능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머리 큰 사람 대 머리 작은 사람 누가 더 뇌 맷집이 좋을까요? 자, 무엇이든 물어보셨으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뇌가 큰 사람이 뇌 맷집이 크다고 하면 사실 사람보다는 뭐 고릴라, 코끼리 이런 애들이 더 사람보다 머리도 좋고 뇌 맷집 크겠죠. 근데 꼭 이 용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겉으로 드러난 볼륨이 꼭 뇌 맷집이랑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뇌 세포 수로 치자면은 그 갓난 애기나 성인이나 뇌 세포 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중요한 거는 뇌가 발전하면서 발달해 가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어떤 정보에 노출이 되면은 이 나름대로 그것을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같이 반응하는 세포들끼리 연결망을 이렇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은 도로망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도로가 그러니까 메인 고속도로가 있지만 국도가 있고 우회도로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도 다니는 차가 적으면 그렇게 정체되지는 않을 텐데 차가 점점 많아지고 한꺼번에 몰리게 되었을 때 충분한 우회도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은 딱 외통수길에 그냥 계속 정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뇌신경망도 평소 때 다양한 두뇌 훈련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처리 그리고 학습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뇌신경망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평상시에 그거를 다 쓰지 않더라도 주로 쓰는 것들을 쓰다가도 어떤 그 부분이 이제 뭐 독성 물질이 좀 축적돼가지고 점점 길이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갑작스런 뇌졸중에 의해서 그것이 망가지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많이 형성되고 닦아놨었던 뇌신경망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적절하게 훈련을 하면서 망가졌던 부분들을 보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알츠하이머나 뭐 루이바디 또는 혈관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중요한 이 네트워크의 허브나 길목들이 망가지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들이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격 좋은 사람 대 성격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 뇌배짐이 좋을까요? 남들이 보기에 마냥 사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안에 이게 풀리지 않고 억압하고 눌러놓은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소위 말해서는 이제 이게 뚜껑이 적절하게 열려서 환기가 돼야 되는데 바깥으로 분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으로만 꾹꾹 눌려서 있게 되면은 안에서 막 이거 이제 회로를 막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화 많은 사람이 뇌 맷집이 좋다? 아, 그거는 쉽진 않지만 이제 화를 많이 내다 보면 이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없죠. 치매까지 가기 전에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IQ 높은 사람 대 IQ 낮은 사람 누가 그거는 IQ 높은 사람이 더 맷집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타고난 이 뇌 회로막내 인프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IQ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적응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민첩하게 빠르게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병적인 것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숨을 못 쉬었고 모든 뇌세포가 동시에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부분 부분부터 조금 문제가 생길 때 나머지 부분들이 그거를 민첩하게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예비 역량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뇌 맷집과 관련이 좀 있나요? 어떤 쪽이 더 뇌 맷집이 좋을까요? 점점 무엇이든 막 물어보시는 그 일단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좋다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뇌파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외향적이라고 표현되는 게 이제 겉으로 막 표출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뇌파를 보면은 뇌파가 기본적으로 조금 느린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외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약간 좀 오버 액션이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반면에 약간 내향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뇌파가 조금 빠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카밍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내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그 표현형하고 실제로 생리적 반응이 서로 음양으로 반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향적인 분들이 조금 더 뇌 맷집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분들의 뇌파가 기본적으로 외향적인 분들보다는 기본이 조금 빨라요. 즉 정보를 같은 시간 내에 조금 더 많이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두 분을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내향적인 분들이 조금 더 내 맷집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좀 사셔야 내 맷집이 좀 편해질 수 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소위 그 스마트폰 사용량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치매란 말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즉 옛날에는 사실 유선전화 쓸 때는 웬만한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디바이스 안에 또 웹사이트 안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굳이 사람들이 번호나 단어나 중요한 정보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외우지 않아도 내가 바로 내 손에서 꺼내가지고 찾아보고 서칭하고 그러면은 그때 아니까 인스턴트식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다시 놔두는 거죠. 내가 뭔가를 기억하려고 그러면은 보고 집중하고 학습하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내 뇌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고 그거를 그냥 내가 내 뇌가 아닌 소위 말해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하다 보니까 디바이스는 더 스마트해지고 내 뇌는 덜 스마트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 예비 역량과 뇌 맷집을 늘리려면 사실은 내가 스스로 사고, thinking,
생각하고 추론하고 주의 집중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반추하고 뭔가를 통찰하고 자꾸 스스로 생각하는 이 생각의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사칭 연산이라든지 이런 뭐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푸는 것도 사실 내 뇌를 쓰고 논리력을 계속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도 언어 자체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도 뇌 맷집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외에도 운동 중에서도 특히 댄스 같은 것, 음악에 맞는 내 몸을 동작을 하는 것, 그것도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커플끼리 하는 그런 댄스는 음악을 듣고 그 박자에 맞게 청각 자극이 오죠. 박자에 맞게 내 몸을 같이 움직이잖아요. 상대방에게도 내가 이제 맞추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뇌 맷집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고 많이 쓰면은 뇌가 좋아진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나요? 네, 맞죠. 왜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사고하는 뇌가 대부분 전두엽이거든요. 근데 이 운동 기능을 관장하는 부분들도 이 전두엽에 있어요. 물론 아주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다루는 부분하고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가 특히나 이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람에게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손가락 운동을 조절하고 정밀하게 뭐 젓가락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뜨개질 할 때 이렇게 손가락 움직인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운동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었을 때는 단순히 운동 피질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뇌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손에도 작용을 해요. 즉 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쓰고 이것을 반복해서 숙달됐을 때는 단순히 그런 우리가 글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신체 기능을 습득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뇌 인지 기능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회로들을 멀티태스킹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뇌 인지 기능들의 예비 용량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뇌 맷집을 키우려면 줄여야 될 음식 또 밥상에서 가급적 늘려야 될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줄여야 될 음식을 말씀을 드리면 뇌가 에너지를 만드는 속성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혈류량도 가장 많아요. 즉 산소와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산소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뇌는 특성이 뭐냐면 얘는 당분만 에너지로 써요.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분만 에너지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차로 치면은 고급 휘발유만 쓰는 거예요. 디젤 이런 거 안 써. 이제 찌꺼기가 많이 나오니까 청정한 곳으로 이렇게 딱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이런 가공식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당분을 쓰는데 이 뇌에 당분을 공급하는 게 막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돼요. 뇌로 보면은 이 에너지가 확 공급됐다가 또 그냥 쫙 떨어졌다가 이게 되면 뇌세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나 이 뇌를 많이 쓰는 직업에 계신 분들은 당분 섭취를 굉장히 자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탄수화물 먹는 게 좋냐면 소위 말해서 당지수가 낮은 것, 즉 당지수가 높다는 거는 이게 먹으면 그냥 당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탄수화물 형태의 그런 이제 통곡 음식들을 먹게 되면 안정적이고 되게 일정하게 당분이 꾸준히 이제 공복 상태에서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뇌가 굉장히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일관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안심이 되고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뇌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이 당분의 레벨이 유지가 되는 것이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 뇌 적응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나요? 뇌파를 컴퓨터로 쫙 분석해서 소위 말해서 정량뇌파 매핑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화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지금 그 나이에 비해서 누림파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어디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뇌파가 얼마나 보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요즘에 이제 컴퓨터 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뇌파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컴퓨터 계산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실제로 이제 인지 기능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인데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문양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탁탁탁 보여줬다가 딱 감추고 나서 아까 보여줬던 문양 중에서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체크. 그럼 이제 기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예비 역량이 적은 분들은 이 문제가 자꾸 어려워질수록 실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비 역량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도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다가 너무 높아지면 또 떨어지는 것이죠. 이 뇌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태스크를 딱 주었을 때 그 난이도에 따라서 얼마나 거를 쫓아갔는지 안 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뇌파라고 하는 걸 컴퓨터 분석을 해가지고 그 패턴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지 기능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몸으로써 그 사람의 인지 예비 역량을 밝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뇌 맷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뇌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참신한 이야기거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